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랄까 잘못 맞추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학문이나 그런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단편적인 뭐랄까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이야기처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는 건 없고 그냥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 지표가 어떻게 되고, 하는데 다 남의 지식이에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렇다, 누가 누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을 인용해서 써먹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가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네요. 아무튼 그냥 설명하자면, 일단은 한국 경제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석유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누구나 알듯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원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처럼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력 그런 걸뭐 해서 쓸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도 다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발전 가능성이 제로예요. 0%예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88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진짜 운이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도움이 많아서 그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항상 저는 피라미드 많이 그리는데, 사람들의 부유층의 생각은 항상 그 뭐지 이제 사치나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필리핀이 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가난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그런 뭐지 자본력이나 우리나라 그런 상황을 보면 필리핀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돈이 많고 기술도 많고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난하고, 가치 창출을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창의력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 이제 남의 거를 그대로 베껴서 이제 가르치거나, 창의력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냥 양반이 되고 시를 쓰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렇게 형태로 이기정이라고 가르쳐요. 맞춤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틀 안에 맞춰야 되는 그런 틀만 고집하는 거죠. 맞춤법처럼 항상 틀이 있어서 그 틀만 맞추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틀에 벗어나면 너는 바보다. 근데 창의력이란 거는 이 맞춤법을 따르지 않아요. 딱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알수 없게 창의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가 않아요. 맞춤법에 길, 바, 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 길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바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다른 면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모토가 있다면 모토가 있다면 그 모토에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사람들이 딱 정해 놓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딱 알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자기 똑같이. 근데 미래는 계속 발전하게 나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 다양한 가치가 중요한데 맞춤법을 틀린다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입맛이나 사상에 안 맞는 사람은 사람을 안 쳐요.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나빠하거나 그런 사람을 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해요. 못해요. 전혀. 이렇게 막 말을 이어서 하고 막 설득력 있게 하고 막 이렇게 무슨 프로테이지가 뭐 어떻고 뭐 어때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자료가 어떻고 그런 다 필요 없고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핵심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치가 너무 심해서 자기의 분수에 안 맞는 짓을 막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자본이 없고 뭐 아이디어도 없고 뭐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왜냐면 남의 걸 갖다 베끼고 계속 도둑질을 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사람을 아이디어를 내서 내 위에 올라가고 계속 사람들을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곧 법이야. 내가 민주주의고 내가 신이고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보예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다 자기 밑으로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멍청이가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은 다 병신을 만드니까 다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하고 다 그러는데도 자기가 신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편하니까 자기가 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이런 틀을 유지하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곤하고 돈은 돈대로 없고 가난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가난이 계속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은 없고 사치는 하고 그다음에 배우는 거는 사치를 또 조장하고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지만 바보 같은 애들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암기 위주로, 그 다음에 학벌 위주로, 학벌, 암기,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의 자살이라고, 교육의 자살이라고 하는데, 배우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바보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머리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력 아인슈타인처럼,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폐아나 저거 문제가 많았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이제 천재 과학자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능력대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외국 사람들 다 그러는데 창의력을 키워주고, 그 사람의 특징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이제 키워주는 거죠. 다른 형태라고 해도 그 사람의 형태를 키워주고 제어하지 않고 다른 형태를 이제 키워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틀 안에다 박아놓고 이제 모찌를 하는 거예요, 모찌를.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경제는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를 주무르고 또 바보 같은 교육을 시키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루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냥.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머리가 좋아도 이 사람들만 놀게 만드니까, 바보 천지를 만들어서, 바보 생활을 계속 만들어서 바보처럼 돌아가니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이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 못 놀아요. 왜냐면 얘가 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자기만 맞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개판 오물전이 돼서 막 돌아가고 있어도, 막 돌아가고 있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돼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지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가 이제 가난한데 사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 치면 교육도 지 입맛에만 맞는 교육만 시키고, 사람을 이제 성장해서 자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이걸 따먹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묶어놓는 것처럼 묶어놓고 돈도 없고, 근데 사치는 하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아래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계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고,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만드니까. 아무리 성장해서 이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의력, 뭐 좋은 생각을 막 뽑아서 아무리 올려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다 따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중간층이 되고 위에 층이 되고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돼야 되는데, 맨 끌어올려서 여기서 다 따먹고 갖다 버리고 하니까 계속 바보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 20대 청년, 30대 청년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가서 출세를 하려고 하지만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출세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기계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일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성장해도 대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위에서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상황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틀린 게 다른 나라처럼 그게 없어요. 뭐지?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죠.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다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봐도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할수 없죠.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자기도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무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막 고정해서 못을 박아놓으니까 맞춤법처럼 항상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다음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치만 하고 돈만 외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망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해서 필리핀이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이미 망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다시 88 올림픽으로 넘어가면 88 올림픽 때는 왜 성공할 수 있었냐? 그 차이는 뭐 일본에서 벗어나서 뭐 중공업을 성공시켜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할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고 이력, 그다음에 노동력을 해도 누구 하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뭔 소리냐면 지금의 대기업처럼 누군가는 성공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 말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꿈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독재가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 위에서 다 따먹어요. 꺼져 하고 내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가난해지고 얘도 가난해지는 거. 왜냐면 올라왔자 여기서 탁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데 누가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계속 성장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 법, 맞춤법이라는 법처럼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대학교를 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좋은 명문대 나와야지 좋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야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해도 좋은 사람도 많고, 음식을 해도 좋은 사람 많고,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도, 심지어 사람이 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항상 틀에 박혀있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계속 왜? 왜냐면 닭처럼 닭이 이렇게 생긴 닭이 있으면 B, C, D라는 닭도 있어야 되는데 A라는 닭만 이쁘다고 계속 뽑아요. 그러면 닭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A 닭이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 C, D가 있으면 얘가 죽을 동안 얘가 조금 앓고 그 다음에 얘가 더 조금 앓고 더 조금 앓아서 얘가 치료가 되고 마지막에 얘가 치료가 돼요. 근데 자기만 혼자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얘가 맞죠. 정확하니까. 틀리지 않아요. 맞춤법이라는 게. 정확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틀렸어도 얘보다 더 확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C, D 이렇게 새롭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만 열차다고, 자기만 맞다고 얘기하죠. 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배터지게 배부르고, 딴 사람은 가난하고 찢어지게 죽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행복했죠. 낙원처럼. A만 존재하는 세상. 그러다가 이제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데 이미 BCD는 죽었어요. 얘가 죽였으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지가 죽였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한테 있는데.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인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은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뭐 가식적 경제 지표,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복잡하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돈이 없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자원도 없고 사치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가 되니까 똥덩어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별거 있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더 웃긴 거는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대부분 이게 맞다고 가르치고 이게 뭐가 맞을까요 도대체 대학교 나오고 교수가 되거나 무슨 뭐다 해도 민주주의라고 해도 자기가 민주주의를 해도 자기가 다 올라가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돈 벌고 또못 올라오게 하고 자기가 교수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고 자기가 정의인 사람만 뽑아서 자기 그릇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A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A만 뽑아내서 이 세상에 다 A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A만 닭처럼 그래서 양계 농장에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면 이제 닭이 다 전멸하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이거를 자연 상태가 아니니까 다 죽는 거 당연한 거고 이제 흙에다 다 묻어야죠 한 번에 경제가 파탄 나고 무너지고 다양한 걸 존중하지 않고 다 자기가 맞는 것만 키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끝